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K바이오 기술 수출 또 신기록, 11조 원 돌파 잭팟.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가 11조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기술 수출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기업과 대면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17일 레고캔바이오는 체코 소티오바이오텍과 총 1조 2127억 원의 항체약물 접합제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보로노이도 미국 피라미드 바이오의 항암신약 후보 물질을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기술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통해 신약개발 분야에서 K바이오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률 16%, 제2의 요소수 사태. 최근 의약품 시장에서 제2의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약 1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중국산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제약업계는 정부가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기업들이 원료 생산 시설 및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의 원료의약품 공급 다변화와 함께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조속히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